안녕하십니까.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송도점 이다구 원장, 청담점 논학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부 탄력 증강 리프팅 시술은 사실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시술할 때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약간 되기 때문에 큰맘 먹고 하는 시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술이 그렇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듭니다. 효과를 더 좋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단독 시술보다는 여러 시술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피부 노화라고 하는 게 전층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보다 깊숙한 곳은 이제 울세라로 잡아주고 피부 표면 쪽은 이제 써마지를 잡아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병행하게 된다면 두 시술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단독 시술 하시는 것보다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효과 자체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써마질 울세라를 단독으로 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술 시 샷수를 늘리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써마질 플렉스 같은 경우는 600샷보다는 900샷이 조금 더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울세라의 경우도 이제 과하지 않은 선에서 샷수가 적절히 늘어난다면 효과를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리프팅 시술도 부스터 개념으로 가볍게 한 번씩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시술 이후 3개월마다 툰페이스 시술 같은 것들을 병행하신다면 써마지나 울세라 효과가 떨어질 때쯤에 한 번씩 부스터 역할을 해주면서 조금 더 오랜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 주사들도 콜라겐 형성을 보다 많이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프팅 시술을 하시고 스킨 부스터 주사 같은 것들도 보다 오래된 효과를 유지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울세라나 써마지는 1년에 한 번, 좀 자주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크게 한 번씩 가지고 툰페이스 같이 조금 더 부담 없이 부스터 개념으로 추가를 하거나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각 시술마다 최적의 간격이 좀 정해져 있군요. 네, 이제 개개인의 피부 상태도 좀 다르시고 노화 상태도 좀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툰페이스나 툰라이너는 그래서 통증이 적은 게 되게 중요하네요. 아무래도 울세라 써마지보단 간격을 좀 짧게 하니까요. 네, 일단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툰페이스나 툰라이너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도 있지만 이제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최적화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은 있어. 안 아프면 효과가 없다는데 세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안 아프면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근데 나 지난번에 했는데 생각보다 안 아팠는데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 강도를 세게 해야 효과가 좋나요? 요새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오시다 보니까 아프지 않으면 효과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받는 분들마다 피부 두께, 피하지방, 뭐 통증 감각 다 다르신데 무조건 강도 세게 하는 게 사실 부작용 리스크만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같은 얼굴 내에서도 부위마다 피부 두께가 다 다르고 아파하신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했을 때가 이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통증이라면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병원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프게 받을까 맨날 고민하다 보니까 마취 크림을 그냥 바르기보다는 기계를 이용해서 침투를 해주면 확실히 마취가 좀 더 잘 되면서 같은 강도라 하더라도 보다 편하게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초음파 같은 걸로 이렇게 마취형 거를 침투를 시키는 건가요? 네, 이렇게 딱 침투를 하시는 순간 아, 마취가 확 되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세요. 동시에 받았을 때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돼서 피부가 더 힘들고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늙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세요. 근데 각각의 리프팅 시술이 효과를 내는 주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들이 피부 자극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울세라와 써마지는 시술을 할 때 장비에 팁이라는 것을 끼워서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불법으로 재생을 해서 다시 리사이클해갖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 그런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불법 재생 팁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불법 재생 팁을 쓰고 이제 간혹 이제 화상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을 겪으시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불법 재생 팁을 사용하는 병원은 꼭 피하시고 정품 인증을 꼭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송도점 이덕우 원장, 청담점 노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